네, 장규식 작가입니다. 우리가 흔히 먹는 또 맛있는 그 라면의 유래는 우리 한국일까요? 아니면 중국일까? 아니면 또 일본일까요? 예,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깨알 지식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한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그 라면 못지않게 한국의 라면 인지도도 아주 급상승했다. 그 라면과 라멘이라고 하는 그 음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그 이름의 그 기원은 중국의 면 음식 라멘이다. 잡아당겨 만든 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덩어리 그 반죽에 칼을 대지 않고 손 힘으로 접어서 반복적으로 길게 늘려 면을 뽑는 일종의 그 수타면이다. 16세기 명나라의 농업학자인 송소가 쓴 책에 그 이름과 제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은 그 음식이다. 17세기 이후 일본의 중국의 그 식문화가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또그 라멘도 또 알려지게 되었다. 점차 또 일본화하기 시작했고 중국 발음에서 유래한 그 라멘으로 또 불리기 시작을 했다. 특히 1910년 도쿄 아사쿠사의 일본인 그 사장이 그 중국인 그 주방장을 데리고 문을 연그 중화 요리점이 닭 육수에 아주 그 가느다란 얇은 면이 들어간 그 라멘을 유행을 시키면서 인지도가 아주 높아진 것이다. 우리 그 한국의 라면은 중국의 라멘이 일본을 거친 뒤에 한국화한 이름으로 볼 수가 있다. 1963년 삼양식품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 그 제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선보인 그 삼양라면을 계기로 라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 식탁에, 우리 주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. 예, 이 라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기자가 김희원 기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